같아요. 이 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보약 먹는 거예요. 보약. 사람들의 증언을 따라 들어가 보니 가게 안은 소문대로 북적북적.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찾게 된다는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지던 가운데 슬며시한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보통 돼지국밥이라고 하면 뽀얗고 진한 국물이 기본인데 남달라 보이는 비주얼의 요 녀석, 너 정체가 뭐니? 뭐 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콩나물 돼지국밥이에요. 우리 자원에서도 국밥이 많아요. 근데 어느 식당 가도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시원하고 좀 깔끔해요. 유일무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녀석, 바로 콩나물 돼지국밥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녀석의 특별한 이유 또 있답니다. 엄청 싼 거지. 다른 데 가면은 보통 6천원, 7천원. 삼천금이라고도 사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평균 가지고 오는데 막상 먹어보면 6천원짜리 이상이야. 제대로 만드나 봐요. 뚝배기 한 그릇 받았으면 밥부터 턱 하고 말아주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잘 섞어주고요. 숟가락 가득 올려 일단 입안으로 직행. 강렬하게 혀 끝을 강타하는 얼큰한 맛의 한 번.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맛에 두 번 반해버린답니다. 돼지국밥의 얼큰한 맛하고 구수한 맛. 그다음에 콩나물국밥의 시원한 맛하고 담백한 맛. 그렇게 같이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 국밥은 가마솥에서 20년 이상 사골 볶아서 만든 보약 정도의 수준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마솥에서 그래요? 예, 가마솥. 가마솥 저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있네요. 가리키는 곳에 직접 따라가 보니 어허라, 새근새근 김을 내뿜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마솥이 정말 눈에 띕니다. 사장님. 네. 예. 누군가 대답을 하세요. 이 가마솥을 숨으시고 뺏고 땡겼다가 뺏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맛이, 더 깊고 더 구수한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저는 이 가마솥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